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자, 요 묘사가 네, 그거. 어려웠을 건데, 이게 보면 삼각뿔이 원뿔이잖아. 원뿔이라서 어려웠던 건 아니고 원뿔 처리라서 어려웠을 거야, 그냥. 그런 것도 있고, 철은 뭐지? 정반사물질이잖아요. 그치. 네, 그러면 이제 그때 하이라이터 두개 생긴다 했잖아요. 원래 태양빛에서 오는 거랑 그 하이라이터 있고, 이제 관찰자 시선에서 생기는 게 있고, 이러니까 어떻게 쳐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헷갈려서. 불빛은 되는데. 뭐 그거 두 개가 일치하면 참 좋겠지만, 제가 볼때 왠지 그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그거를 판단하는 게 생각보다 헷갈려. 지금 관찰자 시점이 어디지? 시점이요? 관찰자가 어디에 있지? 허리 부근. 아니, 그거 말고, 그건 높이고. 높이 말고, 관찰자가 이 시점에 어디에서 있냐고. 이쪽. 맞아. 아닌가? 여기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높이고,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잖아. 네. 그치? 이해할 수 있겠나? 그쪽으로 지금 이 리플렉트 하이라이트가 따라 보고 있는 거지. 그치? 그리고 빛도 이쪽으로 오고 있지. 그럼 지금 여기지. 패시브 하이라이트 위치가. 그러다 보니까 이건 두 개는 겹친 거지. 겹치면 렘브란트로 됐어. 그치? 운이 좋은 거지, 겹치면. 겹치면 어떻게 하면 될까? 더 밝게 하면 돼. 맞아. 근데 뭐좀더 밝게 해주면 돼. 이런 식으로. 아, 그걸 판단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관찰자 시점이. 자. 너무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선을 너무 가느다랗게 맞추는 건지, 또 0.1이라도 맞아야 돼. 막 이렇게. 아, 그 대충 맞추는 거지. 대충 해야 아, 되는데. 그렇게 못 맞춰. 까다롭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하면서 했죠. 아무튼 자, 이거 가죽이다, 그치? 가죽도 전반사니까. 아, 저거 저렇게 쳐놨는데 저거예요. 펄이랑 같은 재질인데. 이거랑? 네. 아니 여기. 오, 요 놈이랑 이거랑? 아, 그러면 아니겠다. 좀더 터치를 했었어야 되는 건가?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지? 브랜을 다 빼고. 아, 저것도 아마 빼야 되는 건가? 자, 지금 보면 내가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쭉 늘어뜨렸을 거야. 아, 네. 그치?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 본래 얘는 이렇게 생긴 모양이야, 그치? 에그의 형태로. 그러면 이 형태면 이렇게 됐을 때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만 생기고 끝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게 했지? 뭔가 꼬리가 생겼죠. 그치? 이렇게 쭉 늘렸지? 이렇게. 네. 이렇게 늘리니까 어때? 좀철 같지? 자, 이거. 그쵸, 구 같지 않고. 그치. 자, 그럼 사람의 머리카락을 한번 볼게. 이제 조금 더 쉬워질 거다. 사람의 머리카락이 있다. 이렇게. 눈이 여기 이렇게 있어. 밑을 보고 있겠네. 똑같이 머리카락을 이렇게 하고 눈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밑을 보고 있어. 빛이 왼쪽 위에서 온다 라고 하자.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저 원래라면. 그치. 근데 얘가 정반사 물질이다 라고 하면, 자, 시선 관찰자를 여기로 줄게. 그럼 여기도 하나 더 생길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리지? 쭉 이렇게 그리잖아. 네. 왜 이렇게 그리냐는 거지. 그러게요. 그치. 자, 이거를 우리가 비등방성이란 단어를 쓴다. 이방성이란 단어를 쓰고, 내가 항상 같은 단어들을 쭉 다 열거해 주는데, 그 이유가 우리나라는 미술이 그렇게 확립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마다 쓰는 단어가 좀 달라. 그치. 그리고 3D Max 같은 경우에 한글판으로 바꾸면 개판 되잖아. 그치? 그래요? 그래서 영어까지 같이 웬만하면 애니소트로피라고 부른다. 비등방성. 그럼 이 비등방성이라는 게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 자, 우리가 대나무를 보면, 대나무다. 대나무에는 쪼개지는 방향이 존재하지, 이렇게. 대나무를 내가 쪼갠다 그러면. 결이 있으니까. 그치. 이쪽은 쪼개져? 잘 안 쪼개지지. 안 쪼개져요. 이쪽은 잘 쪼개지지. 근데 결이 눈으로 보이지? 네. 그치. 결의 분자 구조가 눈으로 보이는 거다, 그치? 그러면 대나무의 하이라이트는 어떻게 생길까? 세로로 생기겠지. 그치, 세로로 생기겠지. 이것까지는 누구나 다 생각해. 이거에 토를 닫을 수 있는 애는 없어. 대나무 하이라이트 그려봐봐 라고 하면 이렇게 그린다. 왜 이렇게 그렸어? 라고 말하면, 이렇게 결이 있으니까요 라고 말한다. 근데 대나무는 실린더니까 사실은 하이라이트가 생기면 이렇게 생겨야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라고 내가 말한다? 아니요, 그래도 결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길래요. 결이 있으니까 따라 내려오지 않을까요? 라고. 그렇지. 그런데 만약 이 결이 지금 대나무에서 눈에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왜냐면 이건 분자 구조니까. 자, 이것이 바로 철이다. 메탈. 그리고 머리카락. 헤어. 그리고 가죽. 레더. 이런 데 보면 우리가 비등방성이라고 부르는 게 나타난다. 자, 후라이팬 한번 볼게. 네, 후라이팬은 예지로 많이 드는데. 후라이팬 결 있지 않아요? 이렇게 나이트처럼. 그렇지. 나이트처럼 결이 있지. 하지만 이 나이트랑 상관없이 하이라이트는 어떻게 지고 있지? 상관없이. 자, 결 있으면 결대로 하이라이트가 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어떻게 졌어? 이렇게 졌잖아. 그치? 아주 좋은 예제지. 자, 하이라이트의 방향이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근데 지금 이렇게 돼 있나? 결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결이 있는 걸 보고 브러시드 메탈이라고 부른다. 브러시드 메탈처럼 결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이렇게 라이트가 져 있나? 라고 말하면? 아니지. 이건 그냥 홈웨이에서 생겨 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확대해 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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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지. 요철 같은 건가? 그치. 홈으로 생긴 요철 하이라이트지. 근데 이거 말고, 지금 이거 말하는 거야. 내가 보고 싶은 거는 이거. 그러게요. 왜 저렇게 생길까? 그치. 자, 가운데로 모이는 것 같이 생겼네. 자, 그러면 이 둥근, 자, 내가 이걸 원판으로 만들게. 이렇게 원판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그럼 빛이 이게 여기서 온다라고 했을 때 넌 하이라이트 어떻게 찍을 거야? 거기 찍겠죠. 여기? 그럼 구잖아. 그렇죠. 그러면 프라이팬이 아니고 볼이 되는 건데. 볼이 되는 거잖아. 납작하잖아. 하이라이트도 되게 찍을 거야. 못 찍지? 네. 그냥 이렇게 되고 말지. 전체가. 그럴 것 같아. 그치? 근데 이게 철인가? 라고 말하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 이거는 철이 아니고 뭐지? 뭐 그냥 종이라던가 나무라던가
다양한 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철의 특징이 비등당성이라는 것이 이런 거다. 자, 얘는 지금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보면 분자 구조가 특이하게도 방향성을 이루고 있어. 이렇게. 자, 이게 철의 분자 구조다. 그럼 이렇게 흐른단 말이다. 네. 이해할 수 있겠나? 플라스틱의 분자 구조는 이렇다, 안정적으로. 이렇게. 그러면 내가 여기 구를 두 개 그릴게. 저거, 이거 저장해주세요. 응, 여기 있어. 가서 바꾸자. 너무 좀 여기. 자, 구를 두 개 그릴게. 그럼 이 구를 두 개 그렸을 때, 플라스틱이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라고 말하면, 자, 일단 난만사를 기본적으로 치고, 그치? 플라스틱이면 이게 끝이야. 그렇죠. 그치? 스페큘럼 치면 끝이지. 하지만, 메탈이라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다. 이 직조의 방향이 이렇게 돼 있든 아니면 이렇게 돼 있든 난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뭔가 방향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방향이 존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후라이팬은 가공상 저쪽으로 안쪽으로 모이게 가공을 해놓은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걸 보고 우리가 하이라이트가 어떻게 따라가는 거지? 분자를 따라가는 거지. 간단하게 하이라이트가 전이 된다고 생각하면 편하겠다. 이걸 보고 우리가 비등방성 이란 단어를 쓰고 이걸 보고 등방성 이란 단어를 쓴다. 자, 비등방성은 거의 모든 천연수지에 나타난다. 천연수지가 뭐냐면 기름 같은 거.